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죠. 바로 지게발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작업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. 이거 주기적으로 합니다. 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라인더로 그어서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스프레이 하고 있습니다. 스프레이 10통만 사놓으면은 한참 쓰죠. 뭐 1년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하죠. 옆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대고 그 전에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줄자로 잴 필요도 없어요. 희미해져 갈 때쯤에 이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. 이게 대고선 뿌리면 돼요. 스프레이 보통 작업 시간은 약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.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아주죠. 정말 간단하지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저 노란색 표시된 첫 번째 부분까지가 약 1m 정도 되거든요. 줄자로 한번 재보면은 저기까지가 1m예요. 그리고 그 황색이 10cm 정도 되고 이쪽 끝까지 하면 1m 10, 1100이 되는 거죠. 1000mm, 1100mm. 보통 팔레트 요걸로 가늠을 하는 거예요. 지게발을 덜 꽂고 더 많이 꽂고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은 정말 작업하기 편합니다. 감으로 집어넣는 거랑은 또 다르죠.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거랑 감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. 실수를 하고 싶어도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안 가고 다른 지게차 갔었는데 그 거래처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. 자기네 물건이 파손이 되는 것 같다고, 지게발에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절대 파손이 될 수 없거든요. 영업용 지게차가 발을 더 꽂아서 뒤에 팔레트에 실린 짐을 망가뜨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. 물론 실타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. 발을 좀 깊게 꽂고 실타가는 뒤에 걸 찌를 수가 있는데 우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죠. 그리고 3분만 투자하면은 열흘에서 한 달까지도 일할 때 마음이 든든하답니다. 요거 하는데 3분 걸리죠? 딱. 요거 조금만 흔적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귀찮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? 그 한 10통 사놓으면은 1년 이상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발라놓으면 또 언제까지 쓸지 모르죠. 꽤 오랫동안 쓰게 될 것 같아요. 자, 뭐 이 정도면 뭐 좋잖아요. 가격도 적고 가성비 최고입니다. 자,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. 이건 정말 간단한 영상이죠. 감사합니다.